대전 서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주식회사가 위치 변경 이전 공사를 마치지 못해 터미널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. 예고한 위치 변경 기한이 지나 터미널의 새 주인인 주식회사 루시드 측이 터미널을 폐쇄하게 될 경우 버스가 대기할 곳도 없어지고 승객이 승하차하는데도 불편을 겪을 전망입니다. 대전 서부터미널의 위치 변경 공사는 서부터미널 뒤편에 위치한 주유소에 지어지고 있으며 오는 12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.